우리 사건으로 해서 꾸준히 사랑받는 제품 중에 효자손 큐 초록잎 홍합 크림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바르는 파스. 평소에 이제 우리가 평소에 파스 붙이면 이 붙였다 뗐다 하면서 아프잖아요. 힘들고 바르기만 하면은 그 관절 쪽에 아주 시원한 그런 느낌 받으실 겁니다. 제가 낚시 많이 다니다 보니까 쭈그리고 앉아 있어서 허리라든지 이목 부위 같은 데가 상당히 많이 아파요. 그다음에 땡기다 보면 이 팔목이 많이 아픈데 초록잎 홍합 크림 제가 들고 다니면서 수시로 바릅니다. 목, 허리 이쪽 그팔 상당히 괜찮아요. 생각보다. 아시다시피 이 초록잎 홍합에서 추출한 그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정말 인기가 좋아요. 수원대 생명공학과하고 벤스랩 연구소하고 공동으로 개발을 했고요. 자극적인 온열감으로 그 아픈 부위를 일시적으로 안 아픈 것처럼 하는 그런 효과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꾸준히 사용하면 진짜 효과가 있고 그렇다는 것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여섯 가지 그 특허 성분으로 피부까지 보호를 한다고 그래요. 실제로 피부가 바르고 나면 보들보들하다 이런 거그 상품 사용하고 난그 후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사람들이 찾는 이유가 있겠지요. 제품 구매할 때 샘플도 같이 보내주시는데요. 효과가 없으면 100%그 환불해 준대요. 이건 자신 있다 그 소리 아니겠어요? 또 우리 사건의 구독자님들한테 예, 추가 할인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고요. 사은품도 증정하는 것도 더더군다나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다양한 이벤트가 있다고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벤스랩 초록잎 홍합 크림 요거 믿고 구매해도 괜찮다고 권장해 드립니다. 한주 동안 뭐 별일 없었어요? 우리 염 교수는 뭐한주 동안 계속 강의? 네, 계속 다녔어요. 강의 월화수목금? 네. 월요일날은 촬영 여기 해야 아, 예, 되고. 촬영하고 화수목금? 네. 나는 화수목금 하고 화수목금 동안에는 계속 또 이제 오늘 방송할 거 준비하고. 아니, 저도 뭐 요즘 사건 많아가지고 뭐 인터뷰도 좀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 저 8호 거기 가서 좋은데 낚시 한 게임 했어요. 많이 잡으셔서 많이 방생하셨겠네. 모래 아니야 요번에는 저 모래무지하고 뭐 마자 이런 잡고기 그 매운탕거리 그거 저 처남들 집에 와서 온다고 그래가지고 매운탕거리 잡는다고 했는데 모래무지 뭐 하고 뭐 참마자 이런 거한한 4, 50수 맞아,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맣게 해가지고 그 피레미 낚시 그러니까 뭐 그런 낚시 통으로 먹으니까 맛있던데요. 예? 그래가지고 통으로. 그건 튀겨 먹어도 네, 맛있고 맛있더라고요. 매운탕거리에요 나중에 저기 교수님 저기 뭐야 사건의 랩에 뭐 낚시대도 하고 오세요. 사건의 랩에 낚시대 아니 박PD 사건의 랩에 낚시대 좋은데요 아 근데 나는 저 낚시하면서 그 생각을 해봤는데 곰곰이 앞으로 우리 저 박PD가 조금 나은 환경으로 약간 넓은 데로 가면 우리 구독자님들을 봐가지고 이렇게 좀 선발해서 한 두세 분씩 이렇게 매주 저도 이렇게 청중으로 앉혀놓고 그분들 앞에서 우리 이렇게 방송할 수 있게 이런 걸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예. 소금형 수처리 방식으로 좋은 것 같아요. 낚시하면서 그 세네만한테. 생각을 내가 많이 했어. 네, 저도 그래요. 그러면 아 이게 저 시커먼 저기서는 내 얼굴 보고 나는 저쪽 얼굴 보고 찌케야 박PD, 정PD 시커먼 사람들만 에이, 보고 할 교수님 수 저만 있으니까 시커먼지 교수님 오늘 화해요. 어? 아니 나 이제 분장하고 왔으니까 흑백이지. 분장한 거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교수님. 그래요 뭐 하여튼 이번 주 사건이 엄청나게 많이 났었어요 아, 많이 징그럽네. 났었는데 뭐 요즘에 일반 사건은 뭐 지금 저 대통령 그 거기에 묻혀가지고 바쁘니까 우리라도 사건 이거 저그 틈사구니에서 이렇게 금 캐듯이 캐가지고 하나씩 지금
예, 설명 좀 드리는 거니까. 네. 뭐 어디까지나 우리는 사건 의뢰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어, 그리고 오늘 나갈 거 이따가 얘기해야 되나? 그 저번 주 대한민국 살인 사건 그 어, 강서 그 살인 사건 얘기하면서 영화 황해 모티브가 됐다 했는데 모티브가 아니고 영화 황해 같은 일이 벌어졌다. 네, 매칭이 된 거죠. 어, 영화 황해 같은 일이 벌어졌다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그거를 간과했어요. 예. 이렇게 찾다 보니까 영화 황해가 나오니까 아 이거 영화 황해 모티브였구나 그렇게 그냥 끝까지 안 읽어보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예, 방송을 했는데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충분히 양해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 그럼요. 본질하고는 좀 차이가 나요. 제가 저 댓글로 따로 그거를 아, 죄송합니다 하고 올렸는데 또 아무도 안 보시더라고. 그 밑으로 댓글만 계속 2010년도인데 왜 자꾸 그렇게 했냐고 그것만 계속 나오더라고. 위에 그 댓글을 제가 써놨는데 예, 가끔씩은 제가 올린 댓글 한 번씩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하여튼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좀 더 네. 예, 정밀하게 좀 찾도록 그렇게 애쓰겠습니다. 네. 근데 네. 하도 다른 거 찾다 보니까 네. 그게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어찌됐건 뭐 이유를 막론하고 방송인데 저희가 실수했습니다. 그 양해해 주시면 네. 고맙겠고요. 어, 오늘 저 이번 주 저번 주 사건 이슈죠. 이제 이럴 때면 네. 그 이슈 한 네 꼭지 골라봤는데 염 교수님 첫 번째 꼭지가 뭐냐면 네. 부천의 왕 들어봤어요? 부천의 왕. 뉴스에선 잠깐 나오더라고요. 그죠? 네. 어, 경기도 부천의 왕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뭘로 왕이냐? 이 자식이 기업형 성매매를 하는 놈이에요. 네. 어? 그 반년 만에 7억을 벌었대요. 이런. 야, 6개월 만에 7억 벌었대요. 꽤 벌었네요. 어, 성매매 해가지고 네. 이제 개같이 벌은 건데 뭐 자랑스러울 건 없지만 이게 자칭 그 부천의 왕이라고 그러면서 재력을 과시하면서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하고 네. 원룸을 얻어가지고 아마 외국인 여성 같아요. 주로 태국인 여성. 여성들 이제 네. 인터넷이나 이런 데로 그 손님 받아가지고 원룸으로 안내해서 거기서 성매매 이렇게 하는 그런 놈들인데 이게 조직적이더라고요. 아 그렇죠. 조직적이에요. 네. 근데 이 친구 몇 살이에요? 나이는 이거 한 30살이래요. 서른 너무 새끼가 벌써부터 이거 못된 길로 빠져가지고 말이에요. 이거 나이 30밖에 안 먹은 놈이 이런 짓을 하네. 어? 이거 뭐 어디서 좀 제대로 노하우를 배워갖고 한 것 같은데. 이거는 탄당건대 이놈 유흥업소 아니면 어떤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업소 뭐 안마시술소라든지 네. 뭐 이런데 그 유사한 데서 근무한 경력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도 그렇게 추정이 되네요. 이거 쉽지가 않은데. 예, 하여튼 반년 만에 수익금이 7억이래요, 7억. 7억이요. 예. 아마 YTN에서 이거를, 저, 제보를 받아가지고 보도가 됐던 것 같아요. 아, 보도가요? YTN에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 부천의 왕이라고 그러면서 재력과시하고 외제차 끌고 다니면서 뽀다구 잡는 놈이 있습니다. 네. 성매매 하는 놈입니다. 하고 네. 아마 방송국에 제보한 것 같아요. 방송국에. 같아요. YTN에. 그래서 YTN에서 보도가 되자마자 이놈이 휴대전화하고 저 카드 사용 기록 이런 거 전부 다 감추고 네. 잠적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 경찰 추적하니까 차도 안 타고 댕기고. 그 다음에 대중교통 타고 댕기면서 숙박 시절에 숨어 있었는데 뭐 경찰이 잡았죠. 27일 날. 그럼 뭐 왕도 아니네. 왕이면 약간 대범하게 내가 여기 주범입니다고 나타나가지고 찌질하게 그래. 피레미 새끼죠. 그죠? 그러면 그래서. 이건 뭐 경찰에서 그 YTN 수사 나온 걸로 게시가 되신 거예요, 그러면요? YTN에 아마 이런 소스가 들어가니까 취재하면서 경찰에도 아마 첩보가 첩보가 들어갔겠죠. 아 그리고 또 대체로 좀 보도진들이 그 취재 붙으면서 경찰한테 협조도 구하고 경찰한테 연락 주잖아요. 네, 위험하니까. 네, 같이 한 거 같아요. 그럼 여기 공범이 몇 명이었어요? 11명. 뭐 기업 직원 강모 뭐 직원이에요? 등 또? 해가지고 11명. 예. 네. 그 중에서 3명이 구속됐어요. 11명 중에. 그 주로 거기 조직원들이겠네요. 그렇죠. 주 메인이 3 명이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놈 30살 그 30살 쳐드신 그 놈은 총책. 정가에 정가. 정모라는 놈인데, 요 놈은 서른 살인데, 얘가 총책이고요. 강모라는 이제 친구, 이런 놈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직원이죠. 그러니까 뭐 매니저급 되겠네요. 매니저급, 이제 뭐. 업소가 여러 개 했을 거예요. 올리는 놈. 네, 네. 그쵸. 조직일 테니까. 네. 인터넷에
올려야죠. 올려야지 뭐. 손님 네.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럼 전화 받아가지고 네. 요즘에 이놈들이 전화 받으면 그 사람 신상 파악까지 한대요. 뭐 민증도 찍어서 보낸다고 네. 하더라고요. 예. 그, 아니 성매매하려고 지 주민등록증 찍어보내는 멍청한 놈도 있나요? 많대요. 요새. 그 미련에 세상 미련한 놈들이 저기에.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보죠. 저는 에이.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러니까요. 세상에 성매매하려고 지 신분증을 사진 찍어서 보내는 그런 모질이들. 그건 내가 볼 때 모자란 놈들이요. 아니 그 강남 일부 지역에도 교수님 그거를 인증을 꼭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럼 교수님 이게 한 개 없어가지고 이렇게 돈을 많이 벌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걸렸을 텐데. 이거 저 지난 2월 달부터 검거된 그 저 8월까지 한 것 같아요. 8월까지. 네. 12군데. 12개나 돼요? 12군데라는데. 프랜차이즈네. 이 성매매 업소가 얘들이 운영한 게 12군데고요. 네.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건 34군데 빌렸었대요. 그러니까 일단 빌려 쓰고 금방 빠지고 이 빌려 쓰고 빠지고 그러니까. 아. 인천 저 경기도 부천, 인천 부평, 네. 서울 강남 오피스텔 이런 데 한 34곳 빌려 가지고 성매매 업소 그 운영한 것 같은데. 그럼 메뚜기 방식으로 한 거네. 그 메뚜기예요. 띄고 띄고 띄고. 그 한 군데 이게 보증금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 월세로 깔세로 딱 들어가서. 그냥 깔세. 그냥 까고 나가는 거 있잖아요. 이 새끼들 보니까 한 달도 안 하더라고. 아 단속하실 때 옛날에. 아 한 달도 내가 장부 빼서 보니까. 네. 그냥 하루에 돈을 많이 줘요. 하루에. 하루에 일단위로. 일당으로 그냥 그 오피스텔 업주한테 하루에 많이 주고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메뚜기처럼 뛰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길게 있어봐야 한 일주일 남짓. 아... 그걸 어느 정도 알려질 만하면 딴 데로 또 옮겨가고. 근데 내가 단속한 거는 네. 의정부에서 했는데 네. 오피스텔 그 7층에서 했어요. 네. 거기 덮쳤더니 없어졌어. 어디 갔어요, 걔네? 뛴 거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주일 있다 뛴 거야. 근데 그 오피스텔 주인이 여자였는데 네. 돈을 짭짤하게 받은 거야. 아... 그러니까 성매매 이용된다는 거 몰랐다는 게 좀 이상해. 그렇지, 너무 과대. 그래서 그 사람도 그렇죠. 많이 쫓았는데 네. 그거 조사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옆에 방으로 이사 갔더라고 이 새끼. 아. 옆에 703호가로. 그래서 네. 그거 그냥 다 딴 적이 있는데 네. 하여튼 이놈들이 옮겨요 메뚜기처럼. 참 쉽지 않네. 그러면 지금 얘네가 그 비용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단가라고 표현해서 좀 죄송한데 사람을 매매하는 건데 화대라고 하는 건 옛날 말이고 그냥 거고, 예. 성매매 요금 예, 성매매 비용 뭐 이렇게 예, 요즘에는 예. 뭐 23만 원이요. 23만 원. 그다음 23만 원도 이해가 안 가. 왜 아구리 딱딱 안 맞추죠? 25만 원, 25만 원, 20만 원, 20만 원인데 23만 원씩 받고 성매매 했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조금 아는데 얘기해 봐요. 저 알아요. 경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기 보통 5나 10 단위로요. 가격을 책정할 때 뭐 15만 원, 20만 원, 25 이렇게 하는데 24만 원, 23만 원 이렇게 나오거나 뭐 19만 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경쟁이 센데래요. 경쟁이? 예. 그래서 DC해 주는 거야? 그렇죠. 1, 2만, 2만 원 정도 네, DC. 네. 네. 왜 그러냐면 이게 얘네 조직만 있진 않을 거예요. 제가 당연하죠. 예, 예. 왜 그래? 이 지역 자체가 원래 유흥가가 어마어마한 유흥가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성매매에는 이 조직 말고도 있었을 거고. 그래서 서로 경쟁하는 하고. 그리고 가는 애들은 또 가는 애만 가잖아요. 그 2만 원이라도 차 택시비라도 벌으려고. 네, 그러니까 까뱅이. 예, 그러니까 성매매 보편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전 인정을 안 하는 게 성매매 관련해서 제가 여가부에서 연구를 해봤거든요. 그때 할 때 보면 한 애들만 주로 많이 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성매매 시장을 그 장악하고, 그러니까 그 거기에 상습적으로 이용하는. 그 남성 유형이 있더라고요, 부류들이. 그 하는 놈들만 해. 그러니까 빠꼼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얘도 알고 여기도 알고 여기도 아니까 가격 경쟁과 관련해서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내가 경험한 바로는 이렇게 끝수가 애매한 경우 있죠. 23만 원, 18만 네. 원, 네. 뭐 21만 원 네. 이런 식으로 그거 한 거는 조금 전에 염 교수가 얘기하는 것처럼 첫 번째는 DC 관계가 네. 있을 수 있는데 네. 두 번째는요. 추적 때문에 그래요. 추적 때문에. 왜 그럴까요, 그게? 이게 어떤 일반 거래를 할 때 21만 원, 18만 3천 원 이러면 다른 거래처럼 느껴져요. 네, 네. 카드 깠을 때 다른 거래처럼 느껴져요. 그렇죠. 예, 예. 아구리가 딱딱 안 맞고 네. 뭐 이럴 때면 18만 9,300 원 이렇게 하면 어떤 물건을 구입한 것 같지 그게 성매매 요금 같지는 않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두 가지 네. 케이스예요. 네. DC 아니면 카드 같은 거 그 추적 들어올 때 성매매 요금이라고 미처 그 예측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그 안 떨어지게
이렇게 하는 경우. 그럼 교수님 그때 단속할 때 좀 여쭤보는 게 카드 기계 카드. 잡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게 핵심하네요. 기계를. 예. 근데 그거 잡으셨을 때 가맹점이 글로 나와요? 나와요. 단말기 가맹점이 그 성형외과 아니잖아요. 안마시술소나 이런 다른 데로 나와요. 다른 데로 나오시죠. 네, 다른 데로. 네. 제가 그거 빌려준 놈들도 다 처벌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이제 합동조사한 거를 분석하는 업무를 제가 용역을 했었는데 쌀가게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쌀로 산 게 나오는 거예요. 쌀을 뭐 이제 쌀가게만 있는 거 아니야? 뭐 쌀가게 제가 그때 본 사례는 마트도 있어. 쌀가게 그다음에 마트 그다음에 이제 그 뭐지 그 미용실도 많아. 아, 미용실 있잖아요. 20만 원, 30만 원. 펌한 거에 뭐 이런 걸로 돼 있고, 그다음에 옷가게가 그렇게 많더만. 아, 옷가게는 상당히 많아요. 옷가게 보세부터 시작해갖고 엄청 많아. 무슨 부티크 이런 게 맞아요.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교수님. 그게 유령이에요, 유령. 맞죠. 예. 예 제가 유령. 아니 저는 뭐 수단 안 해봤으니까. 근데 그때 거기 같이 연구하시는 박사님들이 뭐라냐면, 아니 이렇게 위장 가면 좀 이렇게 다양하냐고. 아,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면 맞아요, 교수님. 맞아요, 교수님 맞아요. 얘네도 그렇게 했겠네요. 예, 얘들도 뭐 아마 모르긴 하지만 뭐 미용실이나 마트나 뭐 안마시술소나 근데 안마시술소는 잘 안 써요. 요즘에는 안마시술소 잘 안 쓰더라고. 23만 원 받고 성매매 알선했는데 6개월 동안 6억 9천 4백만 원이니까 거의 7억 맞죠. 그러면 교수님 이거는 장부상만 늘어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네. 늘어난 거. 그럼 그 곱하기 2는 해야 돼요. 현금 박치기 한 것도 있을 텐데. 그래 내가 볼 때는 곱하기 2는 해야 돼요. 현금 박치기 하면 또 DC 또 해주죠. 그렇죠. 뭐 여러 명이 가면 얘네 또 쿠폰 자는 데도 있더라고요. 아 쿠폰 그 참 이게 정말. 근데 이 절반은 이거 총책 전가 이놈이 가져갔대요. 아 절반은 그러면 7억 중에 3억 5천 상당은 이놈이 가져간 거고 네. 나머지 3억 5천 가지고 저 직원 강가 뭐 이런 놈들 11명이 나눠 쓴 거죠. 그럼 이게 저기 이거 말고도 또 당시 뭐 다른 혐의도 있다고 그때 뉴스에 나왔는데. 아, 이 새끼가 전가 이게 내가 보니까 이 건달 새끼인 것 같아요. 한 달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한 달 이상. 네. 네, 그러니까 직원들을 그 완력으로 그 아마 컨트롤한 것 같아요. 아. 그 폭행도 많이 했다고 그래요, 직원들을. 그거 봐서는 이 새끼는 기본적으로 질이 안 좋은 새끼 이거. 그러네요. 그러면 저기 이런 기업형 성매매 업소는 제가 알기로는 교수님 장소 제공하는 자, 그다음에 영업을 해서 이제 손님을 띄우는 자. 그다음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사실은 인신매매 중에 하나잖아요. 유엔에서 얘기를 봤을 때는 그 여성 인력을 공급하는 그게 이번에 걸렸어요. 아, 같이 나왔어요. 이게 이번에. 태국인 아내를 둔 놈인데 아, 부인이 태국 분이에요. 부인이 태국 여자예요. 그러니까 참 그 여자도 남편을 저 어디 그런 놈을 만나 가지고 그 아내한테 시킨 거지 뭐야. 태국에서 들어오거나 불러들이거나 아니면 태국에서 어떤 취업비자 같은 걸로 들어와가지고 아예 성매매로 나선 여성들 있잖아요. 네. 이런 여성들 포섭해가지고 공급해주는 역할을 한 거는 아마 그 태국인 부부. 아. 네, 거기서 한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업자가 몇 명이 붙들린 거예요, 교수님? 이거 업자가요? 이게 소기업자도 두 명 그 함께 붙였고요. 공급한 업소는 그 저 태국인 여성들을 저 선별해가지고 지들이 그 이렇게 뿌려준 거 이건 또 한 100곳이 넘는다 그래요. 성매매 업소가 추가로 또 다른 게 또 나왔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이게 무슨 성매매 업소가 이렇게 많냐고. 그 좀 심각한가 봐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뭐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성매매 관련해서 교수님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성매매법 있잖아요. 특별법. 성매매 특별법. 예, 그거 만들고 그거 실행할 때 여가부에서 제가 했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잠깐 자문위원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 성매매를 하는 남성들이 매수자라고 그러지. 성착취라는 걸 개념이 없어요. 없어요. 내 돈 내고 내가 욕구를 풀었는데 서로 대가 주고 한다고 생각하지. 저 여자도 공범인데 왜 나까지 그렇게 뭐라고 하냐. 저 여자도 처벌해야지. 근데 이제 이거는 지금 논란이 있긴 한데 지금 여가부에서 스웨덴 모델 아시죠? 교수님? 스칸디나비아의 모델이라고 해서 성매매 여성 성매매 여성은 무조건 처벌하지 않고 구매자만 처벌하는 모델들이 지금 최근에 좀 확대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는 반대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은 문제는 있다고 봐요. 그건 개인적으로 반대. 이거 쌍방 처벌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 네, 쌍방 처벌이 좀 맞다고 보는데 일단 문제는 뭐냐면 스웨덴에서 보는 부분은 우리나라 연구하는 분이 좀 와전이 된 게 그 성매매 빠지는 여성들을 놓고 봤더니 스웨덴이 복지가 좀 잘 돼 있잖아요. 잘 돼 있는데 원체 살기 어렵든가 다문화 가정 출신이거나 뭐 이주민 자녀들 있잖아요. 거기도 용역을 위해서 외국인들 수입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도저히 그 사회에서 안착을 하고 그 기회 박탈이 된 여성들이 성매매로 많이 빠지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네.
대부분이 그렇대요. 그러니까 이 여성들을 그 보호해주는 건 우리 사회의 역량이다. 이거는 맞긴 한데 우리 같은 경우는 자발적으로 성매매 들어가시는 여성분들도 제가 인터뷰하거나 하다 보면 좀 많이 봐요, 솔직히. 근데 그분들까지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얘기하는 건 좀 과도하지 않냐.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나누기는 하죠. 원래 네. 성매매도 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모르지만 생존형하고 생계형 네, 성매매하고 그다음에 거예요. 이제 네. 어떻게 보면 기업형. 자발적 네. 성매매 스스로. 네. 네.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뭐 어떤 사람 돈 있는 사람한테 빌 붙어가지고 성을 제공하면서 돈 뜯어내는 것도 엄밀히 얘기하면 그 엄밀한 의미에서 넓게 보면 자발적 성매매예요, 그것도. 근데 이걸 어떻게 구분하느냐의 문제죠. 네, 근데 일단 제 개인적 사견은 성매매 유입되는 여성들이 기구한 삶을 살았던 분들이 많은 건 저는 확률적으로 맞다고 봐요. 예전이죠. 네, 지금도 많아요, 교수님. 지금도 많아가지고 보면 이제 언니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나와서 가출이죠. 가출한 상태에서 저번 대전에서 제가 한 케이스를 만났는데. 그 언니들 있잖아요. 이미 나와서 성매매로 진입한 언니들 있잖아요. 아까 가출팬 말하는 거예요. 네, 거니까. 그래서 거기에 있다가 이제 직업을 변명하게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언니들이 이제 포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가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다 외국에서 오시는 유입된 여성들 있잖아요. 돈을 못 벌어가요. 실제 조달해 보면 이 조직 내 교수님 여기 두 명 나와 있잖아요. 지금 그 뭐라고 하죠? 모집책. 알선책이요. 얘네뿐만 아니라 이 친구들 숙식 비용부터 해가지고 뭐 보호비 해가지고 뜯어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돈을 많이 못 벌어간다. 이게 경찰에서 실제 그 사례 조사한 연구 보고서도 좀 나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게 네 에이전시라고 그러죠. 에이전시라고 그러죠. 네 에이전시라고 그러죠. 아니 뭐 내가 이거 이 사건을 하도 많이 했으니까 네. 예전에는 이제 뭐 특히 그 우리나라의 그 연예인 비자, 네, 네. 공연 비자를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러시아 쪽이나 필리핀 쪽이 상당히 많아서 지금은 네. 이제 러시아는 완전 철수하고 네. 필리핀이 이제 주로 많은데 네.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비자는 간단해요. 이 들어올 때 싱어, 가수, 그다음에 DJ, 네, 네. 그다음에 댄서, 요 세 개예요. 네. 공연 비자 가지고 들어오는 네,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들어와서 업소에서 그 세 개의 공연 이외에 노래를 부르거나 DJ 하거나 아니면 춤을 추거나 이거 이외에는 다른 활동을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런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에이전시가 필리핀으로 가요. 그 현지에서 가요. 공고를 해가지고 광고를 해가지고 네. 그 필리핀에 뭐 이상한 민다나오 섬에서도 온다는 거야. 이 부장한 애들이 노래 잘 부른다고 왕창 모여들어가 거기서 이제 오디션 보는 거예요. 오디션 봐서 거기서 원래 노래 잘하는 거, 댄스 잘하는 거, DJ 하는 거 이걸 봐야 되는데 그건 별개고 인물. 아이고 인물. 너 되겠어. 너 왜 그렇게 했어요? 와서 이용업으로 우리나라에 네. 이제 비행기사까지 다 대준다는 거예요. 의상비부터 비행기사까지 싹 다 대줘가지고 우리나라로 데리고 들어와요. 그건 그 사람 금액에 딱 벌어서 갚기도록 돼 있는 거예요. 빚이네요, 그럼. 빚이에요, 빚.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이게 변질된. 합법적인 것처럼 하면서 이게 나쁜 짓 하는 거거든요. 나쁘네요. 그리고 데리고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싱어, 댄서, 뭐 그 DJ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필요해요. 우리나라 업소에서 네. 전부 다 접객원으로 보내는. 그 접객원 노릇을 하면서 벌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 비행기 싸기니 뭐니 하는 겁니다. 이자 붙여갖고 계속 빼먹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물론 정상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죠. 근데 절대 다수가 그런 짓들을 안 해가지고 내가 그거 2000년대 한 초반에 동두천 뭐 이 평택 이쪽 내가 설거지해 버렸어요 그. 네, 설거지로 변하신. 에이전시라고 하는 사람들 네. 무슨 프로모션 붙였다가 나한테 개박살 난 사람들이 한 30군데 넘어요. 잘하셨네요. 내가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알고 외국인들 여성들 관련된 네, 거는 네, 그러니까 네. 그 여성들 우리나라면 돈 못 벌어요. 네. 돈 번다고 몸이나 팔으라고 자꾸 강요하고 착취당하고 그런 거고 가출팬 문제는 이거는 이제 청소년 문제하고 연계가 되는 거라 연계가 되는 거라 네. 사실은 뭐 저 우리 그 원조 교재 그것도 엄밀히 얘기하면 그거 비슷한 거잖아요. 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교수님 하나만 더 말씀 이거 얘기 진짜 하고 싶은데 방송에서 연예인 성매매는 무죄가 나오잖아요. 아까 내가 말씀드린 그거죠. 그거는 일종의 자발적 성매매죠. 근데 이제 연예인 성매매 같은 경우에 제가 최근에 법원 판례 몇 개 봤더니 사랑해서 선물로 준 거다. 그 차를.
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요. 사랑에 내게 비록 바람을 폈을지언정 사랑의 징표로 2천만 원짜리 백을 줬다. 5천만 원짜리 시계를 줬다. 근데 사랑하는데 성관계는 당연한 건데 그걸 왜 성매매로 보냐. 그러니까 판사님들도 뭐 그런 것 같아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애매해요. 성매매 여성들이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염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정작이 성매매 여성들이 검거되면 그 얘기를 해요. 경찰 앞에 대놓고 와서 얘기해요. 아니 우리가 돈 받고 금품을 받고 성매매 하는 거하고 네, 네. 일부 연예인들이 그 한 사람 돈 많은 놈한테 거기 빌붙어가지고 성 제공하고 돈 말씀하신 백 받고 차 받고 하는 거하고 뭔 차이가 있냐 성매매. 그 당신네 왜 그거 단속 안 하냐. 근데 그거 단속이 가능하냐고. 할 말도 없네요 그 사람들. 네, 그 얘기 들어보면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열받아서 얘기거든요. 이게. 맞아요, 맞아요. 그거 저 영 교수님 네. 제대로 짚으셨어. 아니 그 그런 판례가 많아요 법원에서. 어차피 기소까지는 경찰이 하는데 아, 경찰도 하고 검찰이 하는데 애매하죠. 뭐 말이 돼요 이게. 그것도 엄밀히 얘기하면 자발적 성매매 범주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죠? 말이 안 된 얘기 아니에요 그게. 그게 위에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교수님 이게 뭐 성매매에서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게 외국에도 그런데 그 아주 고관들 있잖아요. 아주 높은 직위를 가진 사람이나 정치인, 유력 정치인, 그다음 재벌들 이 사람들이 하는 성매매는 처벌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 피레미론 아시잖아요. 네. 잔물고기만 잡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비판적인 범죄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네. 영국이나 독일이나 미국에 다 똑같이 얘기하거든요. 네. 균질성이 없는 처벌이다. 아, 이게 성매매 문제는 연구에 나와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성매매 문제는 사실은요. 인류가 네. 생겨나면서부터 네. 있어왔던 그 몇 가지 범주가 네. 있는데요. 네. 네. 성매매하고 법정부조리는 있어왔거든요. 네, 법정부조리. 네, 봐주고 적당히 퉁쳐먹는 네. 법정부조리와 네. 성매매는 아예 인류가 생겨나면서부터 있어왔고 앞으로도 이거는 줄어들 수는 없을 겁니다. 네. 아니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어떻게 효율적으로 줄이느냐. 그렇죠. 통제. 네, 그게 이제 그 저거죠. 그래서 티베트도 예, 성매매 문제는 참 이건 영원한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쨌든 지금 이게 교수님 아시게 수사에서 되게 어려운 성매매 패턴이잖아요. 그럼 자꾸 어려워요. 메뚜기뛰기 하고 있고 말해 성매매 직결지도 아니고 오피스텔에 아마 주거로 돼 있는 데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주거 형태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잘못하면 주거침입까지 연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경찰 입장에서 아주 전체적으로 수사를 잘한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계속 단속을 해야 되고요. 네, 우리나라는 네. 지금 구매자 존스쿨 여전히 운영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성구매자 제가 강의 가잖아요. 존스쿨 나도 몇 번 그 저 보호관찰소 그 강의 갔는데 가면은 모자하고 마스크 전부 뒤집어 쓰고 앉아 있어. 강의 네. 가면 연교수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는 꼭 뵐게요. 예의가 아니십니다. 네. 선생님들 전부 모자하고 마스크 벗으십시오. 요즘에 이제 코로나 있으니까 뭐 써야 되겠지만 그 전에 이제 그 없을 때도 마스크 쓰고 코로나 없을 때 마스크 쓰고 모자 뒤집어 쓰고 와서 존스쿨 강의 듣는 거야. 그래서 벗으십시오. 벗겨 보면 나 이제 명단 있으니까 보면 의사도 있고 뭐 잘 나간다는 분들 꽤 있죠. 그죠? 아 저는 교수하고 변호사도 봤어요. 변호사도 해요. 네. 존스쿨은 제가 만든 거잖아요. 제가 제안한 거거든요. 이게 존이라는 사람이 댕기는 학교예요, 이게. 네, 존 씨 아저씨. 성매매 존 씨 아저씨. 네, 네. 근데 이제 요거 마지막으로 요 말씀드리면 존스쿨에 가보면 여자분이 가끔 앉아 계셔요. 아, 있어요. 그러면 저는 교수님들 강의 가시면 꼭 해주셔야 되는 게 그 여자분은 째려보고 강의래요. 4시간 동안.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그럴까요, 교수님?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사람이 알선죄거든. 예. 네. 구매자가 아니고 알선 포주란 알선. 말이에요. 포주. 네, 포주도 경미한 경우에는 존스쿨 실형 안 살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존스쿨 받으면 기소유예잖아. 네, 그래서 그분도 이제 거기 포주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래서 알선으로 온 거라기 때문에 제가 좀 막 째려보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구매자도 나쁘지만 예, 알선하는 것도 나쁜 것 같아요. 그래서 구매자를 경미하게 처벌하는 거는 아, 저는 아니다 봅니다. 상습에 대해서는 성을 파는 사람과 성을 사는 사람은 내가 볼 땐 동등하게 처벌해야죠. 네. 구매자 너무 싸게 처벌해요 우리나라. 네, 너무 그건 너무 말랐네요. 네. 하여튼 뭐 성매매 관련된 건 할 얘기가 무지기 많아요. 무지기 많은데 특집으로 한번 하시죠. 네, 나중에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하는 걸로 하고요. 네, 여성학자 하나 불러가지고 오늘은 뭐 요걸로 일단 끝내고요. 네. 두 번째 꼭지 가자고요. 네. 이야 이거 두 번째 꼭지 봤어요? 네 기사는 봤는데 너무 살벌해가지고 내용이 이게 뭐 이게 아마 오빠한테 여동생이 좀 뭐 무시했나요? 뭐 그랬다는 것 같은데 뭐 그게 뭐
판결문 가지고 봐야 되는 거니까 지금 이 내용 자체는요. 뭐 자기를 비난하고 무시했다는 말을 무시하는 말을 했다고 자신의 여동생을 살해를 해가지고. 그리고 그 남자분은 몇 살이에요 교수님? 30대예요. 30대 남성이 그 재판에 회부됐는데 아마 네. 항소심 결과 나온 것 같아요. 항소심 2심이요. 예. 네. 예. 16년 받았어요. 16년. 예, 16년 받았어요. 아. 항소심에서 1심에서도 16년이고 2심 항소심에서 16년인데 1월 25일 날 사건이 발생했네요. 아, 올해 발생한 거네요. 올해 1월 25일 날 네. 발생했는데 여동생이 네. 아마 너는 오빠한테 너는 우리 가족이 아니다. 쓰레기다. 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망한 사람이 그런 얘기 했는지 여부는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네. 그 말에 분노해서 흉기로 동생을 마구잡이로 찔러서 살해를 했다. 아 그러면서 이게 16년 이제 그 받았는데 뭐 이놈 얘기는 네. 지가 뭐 우울증 치료제 같은 거 이런 거를 많이 먹기 때문에 몽롱한 상태에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내가 동생 죽인 것이다. 처벌 경하게 해달라. 심신미약이다. 네. 이랬는데 이거 시알도 안 믿겠어요. 약 먹은 거는 사실이었을 거 아니에요. 네, 맞는데 재판부에서 인정 안 했어요. 재판부에서 주치의를 데려다 조사를 한 것 같더라고요. 아, 주치의를요? 주치의를 데려다가 정의과 당신이 진입한 네. 약 먹고 완전히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렇게 범행할 수도 있느냐 뭐 이런 거 등등을 참고인 조사했겠죠. 네. 그래서 그건 아니다. 네. 그 정도까지 아니다 하는 그 내용이 있었던 것 같고 결국 심신미약 안 받아들였어요. 아니 근데 왜 그 동생을 이렇게 막 잔인하게 죽여요 그래? 그건 뭐 동생 이게 아마 이제 우울증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문제가 좀 이 오빠라는 친구가 있긴 있었나 봐요. 네. 있으니까 이제 그 가족 간의 유대라든지 이런 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결혼이나 뭐 네, 배우자 찾기도 어려운 부분에서, 상황이고 직업적인 부분도 네, 좀 쉽진 않았을 거고. 가족 어떤 그 유대 관련돼 가지고 좀 지장을 초래하니까 동생 여동생이 네. 좀 심한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심한 말 아니라 심한 말 할아버지로 해서 동생을 칼로 마구 찔러서 죽일 수는 없죠. 잔인했던 거죠 교수님. 그렇죠? 상황 자체가 네. 16년이 나왔으면요. 네. 그러니까 뭐 야, 재판부도 그랬어요. 아, 심신미약 그래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임의적 강경이니까 재판부가 기속되지 않는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판단하는 건데 임의적으로 판단할 때 너 하자 없어 16년 살아. 그럼 교수님 저기 심신미약을 주장할 때 주로 교수님 사건을 하셨을 때 여기 지금 항우울제하고 항불안제가 나오는데 평소 이제 정신질환 뭐가 많이 나오세요? 교수님 수사를 수십 년 하셨으니까. 다. 약 먹은 것만 얘기해요? 우울증 치료제. 아, 우울증 치료제. 우울증 치료제 제가 뭐 먹고 있으면서 몽롱해가지고 그 상태에서 심신약 상태에서 범행했다. 근데 오히려 네. 일선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약을 꾸준히 복용한 상태면 인정 안 해줘요. 아. 약을 며칠간 처방받았는데 처방을 멈췄거나 약을 안 먹은 게 그대로 약봉지 우리가 반드시 현장 가면 납수해요. 아, 약봉지를 처방받은 날이 1월 1일인데 오늘 1월 7일이에요. 네. 일주일치 받았다면 몇 개 먹었는지 우리가 확인해요. 아, 안 처먹었으면 우울 증세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오히려. 그렇죠. 증상이 더 나타날 수 있죠. 근데 꼬박꼬박 쳐드시고 얘처럼 예. 그 우울증 걸려서 죽였습니다 하면 이건 씨알도 안 맥히지. 아니 범죄에 대해서 빠져나가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면 교수님 그 이외에도 심신미약에 대해서 저희는 판례로만 공부하니까 주로 이 약 말고도 또 뭘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수님? 저희 심신미약 주장을 할 때 처벌해 약하게 해달라고. 아니 이제 그거 술. 술. 아 주치요. 주치가 자기가 알코올 중독이라고 주장하거나. 그게 제일 많아요. 술이 제일 많고요. 네, 술이 제일 많아요. 근데 교수님 이게 인정이 잘 되나요? 안 돼요 거의. 이건 하여튼 뭐 인정 안 하고 징역 16년 그냥 항소심까지. 이건 대법원 뭐 100%고요. 그러니까 판사님이나 1심 2심 판사님 부장판사님 정확하게 보신 것 같네요. 이게. 어설프게 어영경 네. 심신미약 주장하다가 안 맥힙니다. 네. 네 그런 내용입니다. 아 이거 봤어요? 네. 염 교수 이거 승강기에서 처음 본 이유다고 말다툼했는데 얼마나 격분해가지고 쫓아다니면서 사람을 때려서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때려서. 그러니까 살인미수가 적용됐어요. 살인미수 적용됐어요. 원래 무기 안 들고 맨주먹으로 사람 그 안에서 이웃 간에 치고받고 해가지고 살인미수가 자체 적용이 어렵잖아요. 어렵잖아요. 근데 이거는 네. 그렇게 됐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예요, 교수님? 이게 빌라인가 본데, 빌라. 빌라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네. 그것도 그 같은 빌라에 사는데 네. 마주친 적은 없는 사람들이래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보니까. 아마 네.
그 엘리베이터에 탔다가 뭔가 시비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주먹으로 이제 막 때리고 그래가지고 네. 뭐 이 사람이 쓰러졌는데 내린 다음에 다시 또 끌고 가가지고 뭐 저 주차장 후문으로 또 끌고 가서 아이고. 발로 짓밟고 해가지고 이 사람 뭐 보니까 많이 다쳤어요. 얼마나 뭐 다치셨어요 지금? 다리도 골절되고 피도 엄청나게 흘렸고 이런 새끼도 있어 이거. 그럼 뭐, 머리를 밟았대요 발로. 그럼 뭐 두개골 골절이나 안면 골절도 이게 나왔겠네요. 뭐 그런 형태 같습니다 이게. 아이고. 응? 그러면 왜 시비가 붙은 거예요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 그게 자세히 안 나와요. 그냥 무슨 시비가 붙었다는데 엘리베이터 타가지고 시비가 붙었다는 거예요. 아 그냥 뭐 어디 가세요 뭐 이 정도만 물어보고 몇 층 가세요 뭐 어디 가느냐 하고 저 친절하게 그 물어봤다가 물어봐요 저 버튼 눌러줘서 지금 그 바람에 서로 시비가 됐다고 그러는데 아... 한번 1차 엘리베이터에서 폭행하고 네. 지는 4층에 내려서 이제 그 집으로 들어갔다가 네. 이 사람은 이미 쓰러진 상태야 엘리베이터에서 막 때려가지고 그럼 못 움직이죠 쓰러지고 그 상태에서 4층에 집에 도착하니까 집에 갔다가 네. 다시 기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쓰러진 사람을 또 끌고 빌라 후문 주차장으로 끌고 가요. 네. 거기서 이제 저 쓰러진 사람을 발로 밟고 막 이런 거예요. 머리를 이건 살해 의지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누가 그러면 지금 때린 놈은 신고를 안 했을 거고 맞으신 분은 목숨이 경고했는데 때린 놈 지가 신고는 했어요. 내가 사람을 죽일지도 모른다 하고 누구한테 얘기를 했대요. 지인한테. 이것도 웃기는 놈이에요, 내가 보기에. 112에 신고한 것도 아니고, 112도 아니고. 자기 지인한테, 내가 사람 죽일지도 모르겠다. 이래서 그 지인이 이제, 나와서 멈췄다는데, 허리뼈, 다리뼈, 이게 부러지고, 며칠 동안 자가호흡이 불가능할 정도로. 돌아가실 뻔했네요. 돌아가실 뻔했어요, 이 사람. 자가호흡 불가면. 만약에 이 지인이 와가지고 안 말렸으면 사망한 거예요. 응? 근데 이 새끼는 끝까지 고의는 없었다. 살해라는 마음은 없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네. 그러니까 이제 상해치사 같은 걸로 상해치상으로 처벌받으려고 했지 상해죄나. 어우. 상해죄죠 상해죄. 그러면 이분 그 정도면 거의 의식불명 아니에요, 그죠? 의식불명이에요. 아 의식불명 인공호흡기에다가 네. 뭐 허리뼈 다 나가고 갈비뼈 다 나가고 이웃간에 이런 머리도 깨지고 56세나 쳐드신 놈이 말이야. 쉬운 여섯이면 나이도 처먹었잖아요. 아니, 알 만큼 알죠.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알고 이 정도면 좀 약간 근엄해지고 좀 사람 존중해야죠. 그러니까 재판부도 그 얘기했더라고. 흉기라든지 위험한 물건 이용해서 폭행하지는 않았지만 네. 아주 건장하대 이놈이 건장한 체격의 피고인이 신체 주요 부위 머리하고 몸통을 그렇죠. 발로 주먹과 발로 그 거둬찬 행위는 이건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했다. 네. 그러니까 이건 미필적 고의라도 살인죄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미필적으로. 그 폭행 횟수라든지 방법, 피해 부위 등을 종합하면은 이게 매우 잔혹하다. 잘못하면 네.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네. 예, 이거는 그 살인 미수죄로 적용하는 게 맞다. 그럼 몇 년 나왔어요? 이거? 4년 6개월 나왔어요. 이게 약하잖아요. 뭐 이제 사망하지 않았으니까 4년 6개월 나왔다고 하지만 그건 아니노. 우리는 작다고 얘기하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분하고 원통할 거고요. 네. 또 본인 입장에서도 성질 한번 개같이 부렸다가 4년 6개월 지 인생에서 허송하는 거죠. 말도 안 된다. 이런 거지 같은 새끼도 인천지방법원에서 판결 내린 건데요. 네. 어쨌든 살인미수 적용된 거는 잘했다고 보여집니다. 맞아요. 중상해나 이러면 안 되죠. 이건 안 되죠. 이거 상해죄라든지 뭐 이런 걸로 갔으면 네. 이놈 얼마 안 살아요. 네. 그런 이거 이웃 간에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제 내가 염교수가 이걸 좀 풀어주려고 달라고 이걸 선정한 거예요. 뭘까요? 승강기 내에서 시비가 붙는 케이스가 대체로 뭐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얼마나 또 시비가 붙어서 이 사람은 어떤 성향을 가졌길래 사람을 죽일 듯이 폈을까요? 일단 승강기에서 뭐라고 그래야 되나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잖아요. 격리된 피해자가 그러니까 공격을 할 때 그 일방적으로 또 공간이 좁다 보니까 피하지도 어렵고 그냥 구석에 몰아놓고 그냥 집중적으로 공격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승강기에는 원래 저 CCTV가 다 그런 거 알 바 아니에요. 신경 안 쓰고 내가 승강기 관련된 거 연구를 해보면 알 바 아니에요. 나는 어차피 얘를 지금 타겟을 걸렸으니까 이거를 또 두들겨 패거나 아예 사람 바보 만들어 놓고 내가 스트레스를 풀어야겠어 이런 식으로. 이 새끼는 스트레스 이거?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그 피해망상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신과적으로 나오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 제 추정에는 다른 사건 빗대서 말씀드릴게요, 교수님. 자기가 그 집에 그 빌라에서 왕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사치. 응. 내가 덩어리도 이 크고. 이 새끼 아까 부천 뭐 뭐처럼 이거. 네, 사치 내가 여기서 덩치도 큰데 다른 사람 지나가면 뒤로 내가 사이즈도 있고 하니까 풍채도 있으니까 아우 안녕하세요 사장님 뭐 이렇게 인사를 받는거나 이런 게 있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하고 이제 일면식도 없고 모른 척 하니까 어 이게 씨 나를 뭐 안 알아봐. 제가 아, 저 조사했던 케이스 두 개는 다 이런 거였거든요. 이것도 그런 거 같아 이 새끼. 예, 그래서 그냥 그 두 케이스에 빗대 보면 그런 거 같고 거기다가 이제 또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폭행을 할 때요 자기 폭행이 교수님 아시잖아요 하다가 수도받는 케이스가 있는가 하면 어 이러다 사람 죽겠네 이런 경우가 대다수인데 그냥 죽든 말든 내가 그 얘를 끝장을 봐야 된다 그래갖고 가속화되는 애들이 있어요. 이 새끼는 내렸다가 다시 가서 끌고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지화를 지가 못 푼 거라. 지화를? 예. 네. 이런 새끼는 이거 내가 아 이거 도구도 들고 나올 수 있었어요. 이런 놈은 네. 그 내가 생각할 때 우리 이웃에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놈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또 출소해갖고 4년 6개월 들이 다 나와가지고 또 어디가 또 어쩐지 이미 이 새끼 전과 같은 게 있을 것 같아. 예, 네. 저도 그렇게 충분히 추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웃에 이렇게 위험한 새끼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도 제가 부탁드리는 건 그 여성분들은 남성 이제 성추행이나 이렇게 공격하는 게 두려우시잖아요. 근데 남자분들도 주의하셔야 되는 게 모르는 사람하고 탔는데 그 사람이 날 계속 째려본다던가 좀 시선이 느껴지시면 그 다음 차에 바로 내리시는 게 낫다고 봐요. 뒤에서 공격을 하면 방법이 없으니까 선방 맞으면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맞아요. 아, 이 승강기 내에서는 무슨 문제가 야기되면 피할 수 있는 장소도 방법이 없어요. 완전히 격리 상태에서 크게 당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승강기는 여러 명이 타는 게 좋겠더라고. 네. 근데 이제 주택 같은 경우는 한두 명씩 타는 게 많으니까. 근데 이것도 다 이웃 간에 유대가 없는 공동주택의 문제점이기도 해 사실. 네. 근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 이게 피해자분은 아무 잘못도 그러니까 없는데. 그러니까 말이야 이게 죽을 뻔했잖아 이거. 네.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 더 네, 있죠. 네, 교수님. 나를 무시해. 아이고 이것도 참. 이것도 이거 웃기는 거예요. 여자친구 목을 흉기로 그었어요. 50대가. 이 사람 이것도 50대예요? 예. 네. 아, 왜 그래? 이게 2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이 됐다 이렇게 나왔어요. 아, 6년에서. 어? 근데 이 새끼가 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네. 어? 그래 1심 때는 징역 6년이었던 것 같은데. 네. 아마 2심에 가서는 2년을 디스카운트 해 줬네요. 그렇게 해서 목을 공격을 했으면 그러니까 살인미수죠. 이거는 내가 생각할 때 살인미수죠. 근데 말이 미수지 이건 죽이려고 한 거잖아요. 이거는 아무래도. 살인미수로 적용을 했고요. 네. 1심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징역 6년. 근데 2심에서 2년 감형해서 선고를 4년으로 했는데 11월 달에 이거 작년 11월 달에. 작년 11월에 여자친구 그 여성이 요놈은 쉬운 여섯인 것 같고 여자친구분은 쉬운 4살인데 쉬운 둘로 나오네 쉬운 둘 아 이놈이 더 적다 네 두 살 더 먹은 여자친구가 네. 네. 여자친구가 아마 노래방 운영하는가 봐요. 어. 그래서 노래방을 운영하는데 이제 거기 가서 일을 도와주는 모양이죠. 도우미들 그래서 싸움이 붙은 거죠. 이제 여자친구가 노래방 운영하니까 자기 남자친구라고 그 집 가서 도와주는 거지 어떻게 보면 지도 사장이지. 에. 그래 이제 도우미들한테 잔소리 꽥꽥거리고 했나 봐 이놈이. 예, 잔소리하고 이제 뭐 그러다가 도우미로 나는 시비가 걷죠. 요즘에 적격원들도 비위 잘 맞춰줘야지. 그러니까 그 여자친구 그 여성이 사장 원래 사장이지. 여자친구가 가라 왜 내 사업장인데 내 영업장에서 내 종업원들이잖아. 맞아요. 내가 얼굴 같은 사람인데 왜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냐 그러면서 퉁명스럽게 집에 가라고 도우미들한테 함부로 하냐고 소리 지르고 네. 이 말을 한 거니까 이제 사람들 앞에서 네. 도우미들이 있는 데서 나를 망신줬다 이거지. 그거는 이제 해결하려고 해야지 여자친구가. 여자친구가 이제 망신 줬다고 생각해서 살해하기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살해할 이유가 되나요? 그게 직원들 기분 풀어주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냥. 그렇죠. 네, 전 그렇게 얘기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넘어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다음날 네. 아침에 사람들이 싹 퇴근하니까 네. 옆구리를 그냥 주먹으로 때리고 아이고. 손목을 잡고 노래방 그 눈으로 끌고 들어가서 흉기 테이블에 올려놓고 너 오늘 살아서 못 나간다. 이제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손님들 다 빠지기 기다린 것 같아요. 노래방에서 방에 가둬 놓고 하면 어떻게 할 걸. 노래방 사장 그 여자친구 바닥을 막 벅벅벅 키면서 도망가려고 시도했던 것 같은데, 예. 복부를 한 차례, 복부위? 네. 목부위. 예, 목부위를 한 차례 그어버린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 여성이 근데 내가 보니까 상당히 잘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아, 노래방 여자 사장님이 네. 야, 이 상황에서 내가 죽겠구나 이 사람. 진짜 죽죠. 누구 예. 느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갖다 그었다는 건 벌써. 예, 예. 그러니까 이 여성이 나 이거 내가 자해한 거로 얘기할 테니까 내 경찰에 신고도 안 할 거고 예. 나 지금 이거 피나는 거 내가 자해한 거로 얘기할 테니까 119에 제발 좀 불러서 나 치료만 시켜줘라. 그러니까 이 새끼 정신이 퍼뜩 들은 거야 그때. 설득을 잘했네요 일단. 그때쯤 정신이 들은 거야 이거. 아, 예, 예. 그러니까 너 진짜 신고 안 할 거지? 네. 아, 신고 안 해. 내가 자해했다 그렇게 이러면서 이제 설득을 해갖고 범행 멈추고 이놈이 119 불러준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사례급에서 굉장히 슬기롭게 빠진 거지 이어서. 큰일 날 뻔했네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치유하고 이놈 고소했던 거죠. 그래서 재판에 넘기지. 이 여성이 굉장히 현명한 거예요. 아. 거기서 그냥 무작정 살려줘 아니면 덤비거나 이랬으면 죽었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이 사람 되게 뻔뻔한 사람 같은데 재판 과정에서 자기 범행을 부인하려고. 아, 이 새끼 당연하지. 어떻게 했어요? 봤어. 그건 사실 없다. 실갱이 하는 과정에서. 아, 누가 봐요, 그 목을 그러고. 실갱이 하는 과정에서 넘어지면서 빈 거다. 빈 거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목 칼날이 이렇게 서 있나, 가다 이렇게 긋게. 그러니까. 재판부에서는 뭐 1심이나 2심이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제 말다툼을 하던 중에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거로는 보인다. 네. 그렇지만. 살려달라고 하니까 이제 누그러져서 119에 신고한 게 있으니까 네. 그 부분 참작해서 2년 까줬다 이거예요. 아, 예? 근데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아, 저는 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왜 네. 그러냐면요, 보세요. 네. 네. 우발적이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우발적이라는 말을 갖다 붙이려면 네. 판사님 혹시 보시면 들으세요. 네.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 제가 할게요. 도우미는 막 혼내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딱 오더니 왜 또 우리 직원들한테 언성 높여 당신 집에 가? 이러니까 화가 났어. 그러면 그 즉시 여성을 공격했다면 우발적이에요. 그렇죠. 근데 얘는 그때는 멈췄어요. 네. 자, 영업 다 끝나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됐죠. 네, 다음 그때 날. 방으로 끌어들여서 엎어놓고 목에 칼질 했으면 그게 우발적입니까? 흉기는 또 어떻게 된 거예요, 교수님? 미리 준비했잖아요. 그것도. 그러면 말 안 하지. 그게 어떻게 이게 우발입니까? 이게 어떻게 우발이요? 이거 고의요. 디스카운트 인연을 해주시려고 그 생업지 논리를 갖다가 들이대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교수님 잠깐만 하나만 더 여쭤보면 그 형을 감경해준 이유 중에 병원까지 동행했다가 감경 사유고요. 네. 아니 그거 정도... 범행 아 병원까지 동행했다고요? 예, 그 병원까지 동행했다 이게 감경 사유 나오고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않다며. 그러니까 뭐 아니 말이 되냐고 이게 병원까지 동행은 왜 했겠습니까? 119에 신고해놓고 신고할까봐 따라간 거죠 경찰에. 네. 근데 감시해요 그 병원 동행. 그거 왜 그냥 경찰 부를까봐 따라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그러면. 이게 왜 감경사유냐고. 웃기더라고요. 나 이 판결은 저도 납득 안 됩니다. 네. 오늘 이슈는 요 정도에서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예, 여러분 제가 책을 한 권 냈습니다. 제목 보시면 알겠지만 연쇄 범죄란 무엇인가. 그래서 뭐 연쇄 범죄 수사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를 좀 담았어요. 연쇄 살인, 연쇄 강간, 연쇄 방화 뭐 요 정도 장르로 나누어서 연쇄 범죄에 대해서 특성 같은 거를 좀 그 적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재 대한민국에서 연쇄 범죄를 대하고 있는 수사기관의 태도라든지 앞으로 수사기관이 연쇄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어떤 그 관점들은 무엇인지 또 아직 미진한 어떤 부분들은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뭐 이런 것 등등을 간단하게 좀 그 만들어서 책을 한 권 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권씩 사서 읽어주시면 제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뭐 졸저지만 의미를 갖고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